저희는 요즘 학당은 신이 나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뭐 때문에 신이 나냐? 이 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가 보이고 더 이렇게 사회에 참여해서 같이 사안 사안마다 육바람일 양심 분석해서 저희가 사회에다 또 발표하고 그 반응을 보고 또 움직이고 그 결과를 보고 또 움직이고 또 발표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움직여봐야 알아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 뭘 해야 되나. 그러니까 기존의 운동권 세력들이 나라의 민주화에 공헌했죠. 그건 맞는데. 근데 지금은 이분들이 어떻게 지금 이 사회에서 기능하느냐. 그, 우리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부한 사람들이 절대선이다. 자본가들은 악이다. 해가지고 상대방은 이제 친일파니 악인이 이렇게 규정 짓고 우리만 선이라고 생각하고. 또 반대로 이쪽 또 이런 수구 세력들은 산업화에 우리가 공이 있다. 우리 거 뺏으려는 우리 권익에 빠져서 권익만 중시하면서 저쪽이 이념만 중시하다면 권익을 중시하면서 우리 권익을 빼앗으려는 이 모든 자들은 빨갱이다라고 규정하고 서로 싸우고 있죠. 그래서 그런 또 생각하면 이 핵심 세력들이 있고 이제 거기 지지층까지 빠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있으면 대다수 국민들을 이 가운데 평균적인 상식을 가진 양심을 가진 상식이라는 게 모두 다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이 틀릴 수도 있는데 예, 이 상식 하면 일반적으로 양심까지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그런 줄 아는 거니까.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나한테 하면 안 되죠? 오, 당연히 그렇죠. 이게 상식이에요. 누구나 설명 안 해도 그냥 그런 줄 아는 거. 그중에도 잘못된 게 있죠, 물론. 그런데 양심도 상식으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 상식 안에 이제 양심이 또 있는데 따로 얘기하자고요. 평균적인 상식과 양심을 가지신 분들 빼고 아, 이제 이쪽은 극좌 쪽이죠. 좌. 이쪽은 극우. 이제 지금 사회에서는 좌우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이게 계속 유동적이지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이쪽이 아무래도 운동권들이고 민주화에 공이 있으신 분들이고 이쪽은 산업화에 공이 있으신 분들이고 좋게 보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자본주의도 되면서 그 안에서 민주화도 해냈죠. 또이두 세력들이 주도가 된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지금 홍콩 보고 있으면 어떤 기분 드세요? 깝깝하다. 니네 언제 민주화하냐? 이런 마음이 있죠. 예쓴다. 우리 다 과거에 거쳤던 일인데,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공도 있어요. 그런데, 그막안될 장사 일으켜서 어떻게든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사업을 일으켰기를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이런 경제적 성취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말도 가능하죠. 우리가 목숨 바쳐서 분신하고, 저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쯤에 어마어마한 분들이 분신하고 난리 났었습니다. 대학생들이.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아까운 분들이에요. 이런 피를 또 딛고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두 분들이 현재 우리나라 전국을 주도하면서 자꾸 팬 정치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볼땐 욕심 정치죠. 자기들 쉽게 말하면 자기들을 빨아주는 빠들만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관심 밖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쪽이 문제를 일으키면 국민들이 이쪽을 지지하죠. 그러면 전체를 빨갱이라고 욕합니다. 이분들을 당연히 억울하죠. 국민의 보편적인 상식과 양심에서 아니라고 하는 얘기도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 겪었잖아요. 촛불 전국 때. 다 빠라고 매도합니다. 빨갱이라고. 저쪽 빠라고 매도하는데 억울하죠. 그때 당했던 일을 제가 이번에 또 당해보니까 요 그림이 선명히 보여서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번에는 촛불정부라고 우기면서 공정성을 무시하고 그게 뭐가 문제냐 적법한데라고 나오는 것에 대해 가짜뉴스요? 아니요. 이건 팩트예요. 지금. 가짜뉴스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분명히 적법할지도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촛불정부라면 촛불정신을 우리가 그 계승하는 정부라면 공정성에 대해 소중히 다뤄줘야 되거든요. 그걸 무참히 짓밟는다. 이것만으로도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걸로 까니까 국민의 평균 상식과 양심이 찜찜하다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 이 전체를? 자한당 뿌락지야, 자한당 댓글 알바더라, 일베더라, 이렇게 국민들을 공격하면 이게 미친 짓이죠. 하면 안될 짓이에요. 절대로. 그냥 이 상식선에서도 하면 안될 짓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누가 도대체 이 답답한 대다수의 국민들의 양심을 대변할 거냐 이거죠. 누가 양심 정치를 할 거냐. 이게 화두 아닙니까? 이 팬정치, 욕심정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급하면 자기 빠들만 만족시키는 쪽으로 대다수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우리 빠들만 만족시키면 이길지 알죠? 그럼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망한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어쩌다 망했죠? 우리 역사 속에서 배워야죠. 빠들만 챙기고 대다수의 국민들을 종북이니 빨갱이니 할때 망했죠. 지금 정부가요, 조국 하나 살리자고 대다수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갖는, 허탈감을 갖는, 내 자식은 저렇게 못 키우는데. 여러분, 그때는요, 논문 쓰는 게 유행이었어요. 다 그렇게 들어갔어요.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때 그랬어요, 실제로.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녀는 논문을 쓰게 해줄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 그 당시에도. 아시죠? 아버지가 교수고 막 이렇게 온갖 인맥 다 동원해야, 자금 동원해야 가능했었을 일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허탈해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법했다니까? 그걸 왜 억울해해? 여러분, 이런 분 만나면 화나겠죠? 그 화나는 것 자체를 이해 못하는 정부가 촛불 정부라고요? 이번에요, 촛불 정부가 아니란 걸 드러냈기 때문에요. 이건 심각한 사건입니다, 지금. 이번 이 문정부와 저기 여당의 대처는요, 심각한 사건. 분노는 이해해요. 뭐 이렇게 입발린 말로 하는 건요, 하나도 공감. 행으로 보여줘야죠. 그래서 조국 사퇴를 외친 거예요. 저희 이번에 동영상 강의에도. 그 강의도 들어보시면 되게 완곡한 얘기 아닌가요? 제목에 비해 좀 약하죠, 내용이. 센거 기대하고 들으시면 약하고요. 제목만 보고 화나시는 분은 싫어요 누르고 가실 수 있고요. 뭐다 이해합니다. 한국은 이래서 좋아요. 다이나믹하잖아요. 내일 또뭔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주무실 수 있어요. 한국은요, 정말 이렇게 살아있는 나라 있을까요? 지금 아마 저기 호주나 캐나다 사시면 아마 일이 없다, 아마 이러실 거예요. 근데 여기는요, 안 그래요. 새벽까지도 혹시 봐봐야 돼요. 뭔일 났나. 저 보고 잡니다. 자다가 깨서도 봐요. 아, 아직 우리나라 뭔일안 났구나. 이렇게 재밌는 나라가 없습니다. 저는 좋아요. 이렇게 요동하고 격동하는 나라 너무 좋아요. 단, 이 과정에서 저 이거예요. 카르마를 어떤 방향으로 경영할 거냐. 우리 국민이 조금씩 조금씩. 현실을 무시하고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또 지금 페북에요. 저를 계속 공격하는 분들이 하는 말이 순진한 분일세. 양심만 해서 순진하네. 그 순진한 소리 하고 있네. 가짜뉴스에 속았네. 이 소리예요. 계속 그런 얘기 하시는데요. 그런 분들이야말로 지금 여기 이쪽. 양극단 세력의 어느 한쪽에 빠가 돼가지고요, 노예 생활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다른 판단을 못 해요. 거기서 지령 나오는 대로만 말하고 움직여요. 이거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저한테, 우리한테 와서 악플 다는 분들이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처럼 똑같은 논리로만 주장해요. 똑같은 논리. 저기 무슨 유튜브 보세요. 무슨 유튜브 보세요. 이런 일은요, 우리가 늘 당하는 일입니다. 어떤 트위터 보세요. 어디 뭐 보세요. 반일 종족주의 애들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반일 종족주의 책 보세요.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팩트를 가져오세요. 당신 아는 역사 가짜입니다. 가짜 역사입니다. 팩트를 가져오세요. 반일 종족주의 지지자를 논리랑 똑같은 논리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구분도 잘안 돼요. 이해되세요? 똑같은 논리로 자기들 욕심 성취하겠다는 것밖에 없는 탐진치의 논리로, 그 어리석은 논리로 저희한테 와서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처음인 줄알 거예요. 우리 처음이죠? 아니요. 많이 다녀갔어요. 반일 종족주의도 다녀가고, 지구평평설도 다녀가고, 수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다 똑같은 논리로 다녀갔어요. 우리만 진실이다. 남의 거다 가짜다. 우리를 믿어라. 그럼 구원받는다. 뭔 책을 봐라. 뭔 유튜브를 봐라. 트위터를 봐라. 또 동영상 어디 한편 보고 감동받고 인생관이 바뀐 분은 동영상을 봐라. 저희가 기가 차죠? 저희 입장에서는 기가 찰 얘기입니다. 아,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순진한 분들이 많으신가?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순진하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뭐 감사한데, 아, 익히 보아온 수많은 패턴들 중에 하나입니다. 똑같아요. 이 반응은 똑같이 하게 돼 있어요. 생리가 그렇습니다. 약육강식 소시오패스 논리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만 선, 우리만 선, 타인은 절대 악. 타협이란 건 없습니다. 이쪽에서 볼 때는 악이에요. 이쪽에서 보면 이쪽이 악이고요. 그러면 실제로 개인들끼리 타협 안 하냐? 아니요, 잘 지내요. 서로 공생하면서 이 사회를 계속 나눠 먹어야 되거든.
근데 여기 어디서 양심 정치하겠다고 등장하면 양쪽에서 다 밟아버릴 겁니다. 판 깨는 놈이에요, 이놈이. 이렇게 해서 둘이 오손도손 잘 먹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다수의 국민을 위한 만약에 어떤 정치 세력이 나오거나 주장이 나온다고요? 경악할 얘기일 겁니다. 팬 정치. 소수만 만족시키면 늘 해결됐는데 다수를 만족시키려면 양심적이지 않고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현 정부와 여당이 보여주는 그리고 그 여당의 지지자들, 사회에서 명망 있는 지지자들이 보낸 그 지지 발언들을 한번 보세요. 기가 찹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왜 화났는지도 이해 하나도 못해요. 충격적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촛불 정부란 말을 쓰죠? 절대로 앞으로는요. 이 사건을 계기로 조국 사태 이후로는 쓰면 안 돼요. 조국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민주당은 이번에 미천을 드러내버렸어요. 사실 우리는 청년들의 그 아픔, 그 공정성에 대한 추구 사실은 이해 못한다라.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왔다. 우리가 그래도 아무튼 우리가 선이니까 개혁은 우리가 해야 되고 너희들은 우리를 지지할 뿐 어떤 식의 발언도 하지 마라. 그냥 우리를 찍어줘라. 총무 때도 찍어주고 대선 때도 찍어줘라. 왜? 그래야 개혁이 된다. 왜? 그래야 자한당 세상으로 안 간다. 이게 평균 상식의 국민들한테 설득이 될까요? 우리가 하라는 거 하나도 안 들어주면서. 무조건 자한당 이기려면 우리를 뽑아라는 얘기는요. 익히 듣던 논리 아닌가요? 빨갱이들한테 공산화 안 되려면 우리 찍어라고 하던 그 사람들 논리랑 똑같지 않나요? 우린 너희 어차피 너희 이익 챙겨주지 않을 거고 너희 입장 들어주지도 않을 거야. 근데 빨갱이한테 그거 펴줄 거냐? 우리 찍어 이겁니다. 너 적화된다? 북한 땅에 가서 살고 싶어? 공산 치하에 살고 싶지 않은 우리 찍어. 이 논리가 계속 반복되는데 이게 안 보이신다면요. 심각한 겁니다. 지금도 조국이 뭐가 문제죠? 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 박사모랑 거의 똑같지 않나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평균 국민의 상식으로 할 수 있는 말이니까 일단 부끄럽고 미안해야죠. 솔직히 말해보면 그분들 속에 찜찜하지 않을까요? 왜 저렇게 모여서 막 난리칠까요? 힘내라고 그러고 뭐하라고. 자신들의 찜찜함을 덮을 때 사이비 종교 신자들이 하는 일반적인 습성입니다. 내면에 뭔가 캥기는 게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성폭행해서 걸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지는 해야 돼요, 자기는. 근데 내면에는 뭔가 틀어져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지지해야 돼요. 그러면 더 지지서로 모여서 더 신심을 돋구는 작업을 합니다. 지들끼리 서로 막 자위하는 거예요. 왜? 이제 어차피 남들하고는 벽이 생겼어요. 자기도 부끄러워요, 사실, 저 내면에선. 우리끼리, 아니야, 괜찮아. 이런 건, 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얘기 해줄 사람들끼리 모여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집회를 열면서 신심을 계속 돋구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이탈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무너져요. 그럼 서로 막 더 광기 어린 신심 돋구는 행위를, 종교행위를 합니다. 종교랑 똑같아요. 지금 이 빠라는 현상은 종교현상입니다. 연예인의 빠요, 종교현상이에요.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를 것 같으세요? 부처님에 대한 신앙과 아이돌에 대한 신앙이 다를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 머릿속에서? 같아요. 가슴 뛰고 막.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 아마 깊이 신앙하는 아이돌 만나보세요. 후광 보일걸요 아마? 뒤에서? 이렇게 오라 보여요. 실제로. 본 사람들 많아요. 같아요. 종교현상에도 그게 일어나요. 여러분이 지극히 믿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 정도로 이 빠의 마음은요, 묻지마예요. 뭐 내가 내 생을 바쳐서도 나는 믿는다로 가버리는 순간 아주 맹신으로 가는 겁니다. 그 마음을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쪽이나 골수빠, 이쪽 골수빠는요, 건드리지 않습니다, 저희는. 왜? 이건 오랜 저희 노하우예요. 저희가 종교 강의를 몇 년을 했습니까? 홍익학당 15년 동안 다 종교 강의만 했죠. 그때 건드리지 않습니다, 저희 철칙은. 골수는 안 건드려요. 교회 강의를 하죠. 골수는 안 건드립니다. 불교 강의를 하죠. 골수는 어차피 저희가 포기하고 있어요. 와주면 고맙다. 근데 그들을 위해 강의할 순 없다. 왜? 저희는 누구를 위해 강의해요? 평균의 상식과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의해요. 이 정도 얘기면 생각해 볼 만하지 않으세요? 흔들리지 않으세요? 이쪽이 더 자명하지 않으세요? 왜냐? 최소한에 더 자명하면 마음이 쏠릴 정도의 여유 있는 사람 아니면 어차피 제 강의를 들어도 욕을 합니다. 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동영상 강의 와서 막
몇백 개의 싫어요를 누르고 간 분들 아마 강의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제목에 열받으셨을 거예요. 그 정도 맹신 상태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가 마음 의료원이라면 죄송합니다만 현재 저희 기술로는 그분들을 어떻게 치료할 자신이 없습니다. 혹시 기적이 있어서 그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어떤 성령의 은총으로 회심이 일어난다면 아주 감사할 일이겠습니다만 현존 저희 역량으로는 기술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을 만한 사람들을 상대로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조국 그분들 보라고 올린 강의 아니에요. 평균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한번 들어보라는. 막연히 이쪽을 지지하고 막연히 이쪽을 지지하고 있던 분들이 그 얘기를 제 얘기를 듣고 아, 난 양심을 지지하겠다. 나는 내가 주권자고 국민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주권자가 되지 내가 정치인에 지배당할 이유가 없다. 종교 같으면요. 내가 주인공이지 왜 내가 목사니 승려니 이런 종교 지도자들한테 끌려다녔을 거 하고 각성하는 강의들입니다. 제가 각성시키는. 각성을 돕고 스스로 주인공이 되는 주권자가 되게 하는 강의들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뇌를 풀어가지고 깨어나게 하는 건데 아 이게 세뇌가 너무 많이 걸린 분들은 일단 저희가 좀 우선순위를 뒤로 빼고 있어요. 가능하면 해보고 싶으나 지금 당장은 각 종교에 있는 나이롱 신자들을 목표로 합니다. 나이롱이라는 건요 깊이 빠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체면 거는 분들 되게 화납니다. 이렇게 막 했는데 체면 안 걸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 이 새끼, 아니, 안 걸리네. 그래서. 막 공은 들였는데 안 되죠. 화나죠. 이런 분들이 각 종교에 있거든요. 가긴 가는데, 목사 말도 참, 내가 해도 더 잘할 것 같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긴 가는 사람들. 그 장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데, 자력으로 탈출은 못하는데, 마음에서는 이미 알아요. 부끄럽고 찜찜해요. 내 교회가 부끄러워요. 목사 말이 부끄러워요. 우리 교인들의 행위가 찜찜해요. 똑같아요. 우리 정당의 행태가 찜찜해요. 부끄러워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이롱 당원, 나이롱 신자들. 근데 말이 나이롱이지 실제로 뭐예요? 더 양심이 깨어있기 때문에 나이롱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을요. 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나이롱을 더 꼬드기고 더 체면을 걸어서 우리 교회에 아주 열혈 돈을 막 갖다 바치는 신자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죠. 열혈 당원으로 만들어야겠다. 그거 발상이 잘못된 거죠. 그 사람들을 믿게 만들려면요. 양심과 상식을 보여줘야 돼요. 다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마 저기 자한당이 저기 그땐 새누리였죠. 새누리 박근혜 새누리 그 정부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뭐 미친 짓을 해도 아마 지지할 사람들이 35%는 있다 이런 말 나왔었죠. 근데 무너졌죠. 박근혜 정부가 진짜 부끄러운 짓을 했다는 게 자료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부끄러워졌어요. 중도층들이 이탈해버립니다. 바만 남기고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촛불 정부 때 거의 우리 민심의 화합도가 95%까지 하나 됐던 기억나세요? 5%만 박근혜 지지하고 95%가 한마음이 됐던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부끄러워서 탈출해버립니다. 최소 35%는 있을 거라고 봤는데, 30%가 나와버렸죠.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종교나 정치 세력 안에서 일어나야 양심 국가가 와요. 제가 예전에 대선 출마할 때 우리나라에 4대 강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불교식으로 말할게요. 4대 업장이 있어요. 털기 어려운 업장. 진보, 보수. 말이 보수지 수구 세력입니다. 친일파로부터 이어온 수구 세력. 이쪽은 운동권 세력. 운동권. 수구 세력, 그다음 기독교, 불교. 마인드가 기독교로만 무장돼 있고 마인드가 불교로만 스님이 뭔 짓을 해도 오케이. 목사가 뭐 성폭행하나 뭐 아니라 뭐뭘 해도 뭐예요? 오케이. 이번에 그 목사 한분또 어제 기사 났죠. 80대신데 20대랑 호텔 드나드는데 그 가족이 다 신자래요. 일반 상식은 이해할 수 없죠. 거기 뭐 이상하지 않냐고 하면 이상하지 않냐는 사람만 지적받아요. 그 빠들한테. 그런 영역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화합을 막는 이네 가지 저는 큰 축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가 망해라가 아니라 거기 빠들은 그 세계관 속에 살더라도 그 세계 뭐 기독교, 불교, 나는 진보, 보수 어딘가 속해 계시더라도 국민의 보편적 상식과 양심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도와야 된다는.
교회 나오시라는 게 아니라 그 교회 다니시고 그절 다니시되 상식과 양심을 각성시켜서 양심으로 무장하고 사셔야 된다. 어디 계시든. 그래야 주인공이고 그래야 주권자다는. 요 얘기를 누군가 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이런 얘기 할 사람들은 없어서 다 자기 당 위주로 분석밖에 안 해요. 지금 유튜브 가보세요. 저 보수 유튜버랑 저기 좌파 유튜버 모여서 서로 쌍욕하면서 사실은 자기 유튜브 어떻게 그 조회수 올리고 뭐 올리 구독자 올릴 생각밖에 안 합니다. 물론 저도 양심 구독자 늘었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바랍니다만 구독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본질은 뭐예요? 진짜 양심 각성한 국민들이 느는 게 저희 목표예요. 저희한테 구독자가 중요한 건요. 이 정도 분들이 숫자가 국민 중에 우리 강의를 진지하게 듣고 양심에 대해 고민하시는구나 해서 반가운 거지 허수들은 빠져나가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실상이니까. 실상을 우린 늘 직면하고 있어야지 허상을 보고 즐거워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와 우리 구독자 50만이다 봤더니 그 50만 중에 한 그 45만은 한번 가입하고 접속도 안 했다. 그러면 의미 없는 거예요. 진짜 의미 있는 거는 제 강의를 꾸준히 들으시면서 자기 양심한테 계속 먹이를 주는 사람. 자기 양심을 계속 각성시키고 자기 양심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 얼마가 되느냐. 저는 그거거든요. 그 양심 하나로 종교의 질곡도 타파하고 정치의 질곡도 타파할 수 있을 때 양심 세상이 오고 그게 정토고 불국토고 저는 지상 천국이라고 봅니다. 낙원 사회고요. 우리 민족이 늘 염원했던 그 홍익인간 이화세계예요. 신시라고 했죠. 하느님 나라. 진짜 하느님의 진리대로 다스려지는 나라. 홍익대동 세상. 좋은 단어 다 써봤습니다. 뭐 제가 하는 거 다 써봤는데. 그게 불가능할 것 같으세요?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원리 알고 우리가 양심 지켜버리면 일어나요. 대다수 지금 이수가 제일 많아요. 제일 안타까운 게요. 이수가 지금 현재 제일 많은데 들러리밖에 못 써고 욕먹어요. 이쪽 들러리 서줘요. 정권 창출시켜줘요. 가서 선거에서 지켜줘요. 그 다음 욕먹어요. 빨갱이들아. 시켜줘요. 우리 뜻을 이룰 줄 알고 해줘요. 막 해주겠다고 해요. 공약은. 박근혜 정부가 다 해주겠대요. 공약 좋았어요. 그 공약만 하면 되잖아요. 안 해줘요. 이상한 짓만 해요. 알고 보니까 뭐 순실 씨도 끼어 있었고 막 여러 사람들이 끼어 있었죠. 왜 이상한 짓이 됐는지는. 그래서 그거 이상하다고 얘기해요. 저기 계약서 도장 찍을 땐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하니까 야, 이 빨갱이 새끼들아 하고 이 대우 받고 촛불을 들었어요. 이쪽이 해주겠대요. 민주당도 계속 간보다 나중에 끼어들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촛불 사태를 계속 불을 지펴준 건 감사한 일인데요. 당 자체는 계속 간봤습니다. 섣불리 뛰어들지 않았어요. 국민들이 가서 막 그 청사 가서 막 시위하고 하니까 그때 움직였죠. 탄핵도 미적거리다가 움직였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이 이쪽에 지지해줬어요. 그래서 니네가 제일 나은 것 같다. 저보다 낫다고 찍어주셨잖아요. 약간 한이 맺혀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막 이래서 막 아우 잘 됐네 막 이래서 이런 거 아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저를 찍으라고 했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돼가지고 지지해줘서 촛불정부라고 이름도 쓰게 해줬어요. 그쵸? 근데 갑자기 얘네들이 촛불정부가 우리 전유물인 양 굴어요. 우리가 촛불이다. 문재인이 촛불이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뜻이 구현되게 해라. 그게 니네 촛불정부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이다. 지상명령이다. 해라 하는 거예요. 찜찜하잖아요. 뭐 잘못됐는데? 뭐 공정성이라도 좀 지켜줘요. 그러니까 이 일베들아. 이 자한당 뿌락지들아 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미천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조국으로 인해. 조국의 미천도 드러났지만 민주당도 털렸다는 게 문제. 뭐 문정부의 미천이 드러났어요.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조국밖에 없어요? 제가 알아보니까요. 그 검사들한테 진짜 올고 든 검사들 많대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국민들한테 이름이 알려지지 않대요. 왜 일하느라 바빠서. 한가한 사람, 얼굴마담들이 국민들한테 알려져 있다는 건 그 사람들만 아니까 그 안에서 지금 자꾸 셈을 하니까 저한테 조국이 아니라면 대안을 내놓으시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저한테 월급 주세요. 대안 제시. 제가 무슨 인사 그거 하는 사람이니까 왜 저한테 이게 문정부가 해야지. 국민이 조국 아니라고 했으면 바로 다음 카드 내놔야죠. 뭘 미적거리고 있어요. 대통령은 지금 안 계신가요? 이 나라에? 생존 여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생존 흔적이 안 보여서요.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거기 서울대, 고려대 이런 데서 대학생 집회를 자한당이 주도한다. 그래서 막 비판하죠. 그것도 코미디 같은 소리인 게. 박근혜 정부 때 생각하면요. 촛불 정부를, 촛불 그 전국 때, 그 시위 주도자가 누굴까요? 박근혜 정부 때. 민노총 빨갱이들이에요. 박근혜 쪽에서 볼 땐. 빨갱이들이 주도하는 시위에 국민이 들러리 선거로 보였습니다, 처음에. 근데 국민이, 그게, 그쪽은 시위를 잡고 장소 마련, 프로그램 마련만 했지, 누가 했죠? 국민의 목소리가, 양심이 터져나오니까 무너졌죠. 지금 서울대, 고대 아니라 어디에서도 자한당 아니라 누가 주도했더라도 그걸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거 봐라, 자한당이 주도했대. 나가리. 저 시위는 엉터리야. 가짜뉴스에 속은 사람들끼리 모였나 봐. 이런 발상을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국민을 모독하는 거예요. 국민의 이 대다수의 평균 양심과 상식을 무시하는 가짜뉴스도 못 알아보는 존재일까 봐요, 국민이. 보고, 아이고, 치우친 정보네. 그거 못 판단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게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자, 빠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평균 국민보다 수준 이하가 됩니다. 이성이 마비돼요. 평균 수준 이하가 돼요. 양심 지능 차원에서 봤을 때, 빠가 되는 순간 비양심적으로 변합니다. 왜? 우리만 옳고 남은 다 그르다는 그런 논리로 무장되는 순간, 체면에 걸리는 순간, 여러분 평균 지능보다, 양심 지능에서 평균보다 떨어지게 돼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보다, 그 빠가 된 분들보다 국민 수준이 낮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아주 골수로 그 문제 있는 목사의 빠가 된 사람의 양심 지능과 나이롱 신자의 양심 지능 중에 누가 더 높을까요? 나이롱 신자는 좀 이상하다고 해요. 저 이상한데? 자, 이 양반이 높을까요? 이상한 줄 아는 사람이? 뭐가 문제야? 목사님은 하느님이야. 하느님으로 우리가 모셔야 돼. 이 사람의 양심 지능이 높을까요? 저게 하느님이라고? 저 믿음이 부족하네. 믿음이 부족한 사람 양심이 훨씬 높습니다. 양심 지능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빠가 되는 순간 여러분 진짜 빠가가 돼요. 제가 만든 말입니다만, 빠가 되면 빠가 됩니다. 요즘 이런 분위기에서 일본말 쓰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쫙,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씁니다. 자, 어떠세요? 대학생 집회를 자한당이 주도했던 건 니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그걸로 시비를 턴다고 하면, 빠들한테나 통할 말이에요. 즉, 빠들을 결집시키는 말이에요. 야, 지금 저 집회는 자한당이 열었대. 빠들이 뭉칩니다. 국민은요, 집회에 나갑니다. 이 현상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지금 뭔가 단단히 오판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교회 문 닫고 우리끼리 즐겁기로 선언하신 거예요. 지금 그런 교회들 많아요? 문 폐쇄하고 신자들 막고 지들끼리 이제 모여서 막 흥을. 왜 사회에서는 이미 지탄받았거든요. 이단 교회로. 문제 교회로 지탄받아서 지들끼리 더 신을 내보는 거예요. 왜안 그러면 찜찜하거든요. 인간이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오바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잠시 그 순간 그 불안을 잊는 거예요. 찜찜함을 잊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금 문빠들이 난리 친지 아세요? 자기 양심의 찜찜함을 덮기 위해서요. 조국이 제발 승리해서 짠 하고 내가 옳았다는 걸 보여줬으면 하는 희망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희망. 힘내세요. 힘내세요란 말 자체가 벌써 패배적이죠. 저한테 여러분이 힘내세요 할땐 제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상태가 안 좋아 보이거나. 지금 본인들 마음도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다제 눈엔 다 보입니다. 궁예가 아니지만 관심법으로 보여요. 흔들리고 있다. 맹자에 나와요. 나는 사람 말을 잘 안다. 어떻게 아느냐? 진리에서 치우친 부분이 있으면 알고 궁색한 말은 궁색한 줄 알고 욕심에 빠졌으면 욕심에 빠진 줄 알고 사악한 견해에 빠졌으면 사악한 견해에 빠진 걸다 알아낸다. 난 사람 말 들으면 어디에 탐진치 어디에 빠졌는지 다 알아낼 수 있다. 공부해서 그거 안 되면 양심 전문가 못 합니다. 아니, 병을 모르는데 어떻게 고쳐져요? 양심으로 치유를 해주려면요, 병증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병이 어떻게 오는지도, 병의 현상이 뭔지도, 탐진치가 원인이면 탐진치가 무슨 짓거리를 인간 정신에다 해놓는지 다 알아내야 그걸 다 고칠 거 아니에요. 그게 양심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그, 욕심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양심 전문가는 동시에. 지금 당신들 의식 속에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 다 설명해 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제 강의를 빠들이 보고 계시다면, 안 보시고 가면 그냥 싫어요 하고 하실 거
같긴 합니다만 요 원리를 조금만 보시면요. 정치에서 이런 것처럼 종교에서도 기독교, 불교를 놓고 이해하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구나. 건전한 중간에 중도 양심 세력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당장엔 이게 표 안 날지 몰라도요. 계속 확장해 나가면요. 나중에는요. 요 바들이 고립됩니다. 왕따가 됩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어요. 소시오패스가 고립되는 사회. 소시오패스 정치인이 소시오패스 성직자, 즉 갑질하는 정치인, 갑질하는 성직자가 왕따가 되는 사회. 왜? 중간에 중도 양심 세력이 워낙 튼튼해가지고 양심에 대해서 선명한 의식을 갖고 있어서 지금 이 평균적인 양심과 상식은 뭐가 문제냐면 자각을 못하고 있어요. 자기는 양심 때문에 찜찜한데도 왜 찜찜한지 잘 몰라요. 아, 이번 조국 사태도요? 아, 뭔가 아닌데 찜찜한데 뭐라고 막 말은 못하겠는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럴 때 누가 야 그거 가짜뉴스야 그렇지 하고 휩쓸려 가버리거나 아니야 하면 또 이쪽으로 이제 열렬한 또 이렇게 반대주의자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자기 스스로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 그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리는 양심 분석을요 만약에 혼자서 해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확신이 생기시겠죠. 자기 마음에 대해.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의리의 용기라고 진리에 입각한 용기가 나옵니다. 아 이건 아니네. 절대 아니네. 내가 타협해서는 안 되겠네. 이렇게 스스로 주권자가 자각하고 이 신자들이 자각해서 스스로 주인공이 될 때 이 사회가 변하는 거죠. 정권 바뀐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집권당 바뀐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 해방된 이래 계속 좌우 간에 이러고 있는데 이런 짓 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권력 왔다 갔다 하면서 국민들은 계속 착취당하고 들러리 서고 있고 나중에 좋은 소리도 못 듣고 혁명은 국민이 일으켜주고 재미는 기득권층이 또 보고 이제 계속 하는 게 싫다. 싫은데 어쩔 수 없다. 끊을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부터 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일반인 수준의 평균적인 양심과 상식이라도 정확하게 의식적으로 각성해서 자각하는 말로 설명해보고 난 내가 당 그래서 제가 무기를 드리는 거예요. 양심 분석이 어려우시면 이거 하나만이라도 기억하세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걸 남한테 하지는 말자. 그 반대말이 뭐예요? 내로남불. 내로남불은 하지 말자. 남을 지적할 거면 나도 지적하고 그렇죠? 나를 용서할 거면 남도 용서하자. 이런 원칙으로 살아가시면요. 이게 평균적인 양심에 부합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로남불이라고 다 공격하잖아요. 현 지금 이 정부와 여당을 조국을 그러면요. 조국 후보자를 그러면 그게 왜 그런지 본인이 조금만 생각해서 왜 나는 내로남불이 싫을까? 내 안에 뭐가 있어서 내로남불에 화를 내는 걸까? 그게 그거잖아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거는 남한테도 하면 안 되지. 거기에 지금 답이 이미 있잖아요. 여러분이 왜 답을 몰라요? 양심의 기준이 있고 모든 인문학의 정답이 그겁니다. 노노에본 공자님이 나는 평생 하나만 지켰다. 뭡니까?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안 하려고만 했다. 그걸 평생 하다 보니 성인이 됐다. 이 소리입니다. 예수님 성경의 총결론 너가 받고 싶은 대로 남한테 먼저 해줘라. 그럼 이게 답 다 나왔습니다.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하지 말고 내가 남한테 받고 싶은 걸 먼저 남한테 해줘버리면 인류 문제는 다 풀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해줘야 지금 촛불정부라고 할 수 있지. 왜 제가 촛불정부를 띄우냐면요. 그런 분도 계세요. 촛불정부는 무슨 촛불이 무슨 여기 빠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촛불은 자체가 잘못된 거다. 가짜뉴스에 휘둘린 거다. 여전히 이분들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촛불정부는 애초에 들어서지 말아야 할 정부였고 탄핵은 가짜뉴스에 휘둘린 국민들의 난동이었다. 자, 똑같은 논리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조국에 반대하는 거는 자한당 쪽 기레기들의 가짜뉴스에 속은 국민들의 지금 무지의 그건 폭거다.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면 똑같죠.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소리고 제가 왜 그런 분들 의견 계신 거 아는데 촛불 정부를 자꾸 띄우냐면 촛불 정신을 띄우는 거예요. 촛불 정신은요. 우리 국민이 유사일에 95%가 한마음이 돼서 정의를 요구했다고요. 그때 그 정의가 달랐나요? 똑같은 거예요. 박근혜 정부요. 너가 당해서 싫은 일은 우리한테 하지 마라. 너가 당해서 싫을 일을 국민한테 가하지 마라. 요거 하나 요구했던 그 얼마나 위대한 그거 3.1운동만큼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날 촛불 들었던 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 추운 날 나갔던 분들은요, 거기에 또 많은 문제가 있고 한거다 빼고요, 그딱 하나의 가치, 그때 형성됐던 하나의 가치, 부당한 일에 한 거였던 그 정신 하나는요, 이 정부가 계승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계승을 못 했다는 걸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때, 지난번 평창올림픽 때 공정성을 훼손했다가 청년들이 난리 났죠. 저희는 항상 기민합니다. 왜? 잃을 게 없거든요. 이름만 정의당은 어때요? 잃을 게 많아요. 많이 따져봐야 돼요. 이번에 조국을 반대했다가 선거 그 제도 개혁에서 이제 다 걸려 있거든요.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큰일인데. 그래서 계속 지금 간보고 있죠. 그러니까 정의당의 그 당비 내던 젊은 층들이 계속 항의하니까 지금 말로라도 부적격이라고 생각은 된다. 하지만 청문회는 하고 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빠져나와 미루고 있는 거예요. 저기 정의당 노회찬 씨가 계셨으면 이러진 않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재밌죠. 그런데 그때 평창올림픽 때 어때요? 우리는요? 따질 거 없어요. 오늘 밤에 이제 모여서 야식 먹다가 자명하지 않냐? 그러면 그 자리에서 피켓 만들고 내일이면 청와대 앞에 나가 있습니다. 왜냐면 뭐 회의도 금방 바로 이루어. 여기 다 있으니까. 예, 그대로 빨리 이루어져가지고 바로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청와대 그쪽도 우리 홍익당 잘할 거예요. 툭함 나와 있으니까. 몇명 정도 늘 나와서 거기 있으니까요. 와서 다 묻고 가거든요. 어디서 나왔냐고. 청와대 앞에 가면 다 확인합니다. 체크합니다. 그래야 맞죠. 그래서 평창올림픽 때 바로 들고 나갔습니다. 공정성 훼손하는 반성하라 문재인 정부. 며칠 안에요. 반성한다고 기사 떴습니다. 청와대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고 또 넘어갔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요. 저희 바로 나갔습니다. 공정성 논할 자격 없다. 조국. 바로 조국 사무실 앞에 나가셨어요. 우리 당원들이. 무섭죠? 오, 저는 생각하면 떨리는데요. 그 앞에서 그 조국 거기 직원들 왔다 갔다 하는데 점심시간에 가서 다 서서. 참나의 힘으로 했답니다. 양심의 힘으로 버텼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떠한 정부의 반성도 안 나오고 민주당 의원들이 어땠죠? 다 실드를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믿었던 사람들도 다. 뭐 그렇게까지 믿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지 했던데 다 실드를 치고 이해수 씨니 누구니 갑자기 공지영 씨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우석훈 씨 갑자기 조국 우리 시대의 도덕은 다르지만 요즘 청년들이 그걸 원한다는데 어떡하나 전혀 자, 왜 이해가 안 되는지 아셔야 돼요. 이거 되게 놀라운 부분입니다. 여기서 진보적인 인사, 많은 또 국민들의 의견, 양심을 대변했던 사람이라고 한때 불렸던 분들이 왜 지금 전혀 국민하고 전혀 감성이 다를까요? 양심과 상식에 기반해서 그동안 얘기했던 게 아닌 거예요. 자기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의 양심과 상식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양심과 상식에 대해서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말자는 그거 하나만 여기 와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나누면요. 여러분, 젊은이들 아니라 지금 저 준우 세대까지도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다못해 인간도 아니에요. 그 강아지도 이해가 돼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말자는 그거 하나로 접근하면요. 모든 중생의 마음들이 이해가 된다고. 그런데 어떻게 국민을 대변한다는 진보적인 그런 인사들이, 그것도 명망 있는 멘토급의 인사들이 지금 젊은이들이 뭔 속인지 모르겠다 하고 시작을 해요, 이야기를. 아니, 쟤네들이 하도 저렇게 지랄되니 맞춰줘야지 어떡하나 이런 말밖에 더 돼요. 솔직히 난안 와닿지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까요? 전 충격이었습니다, 그 말. 그래도 이렇게 얘기 안 하시겠지 했던 분. 니 따위들이 언제 촛불 들었다고 지금 촛불을 드냐? 사람은요, 자기랑 자기가 아는 것에 역지사지가 되고, 자기가 경험한 것에 쉽게 역지사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입시 부정이라는 건요, 학생들한테는, 어우, 깜짝 놀랄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촛불 든 거예요. 이거 이해 못 하신다는 거예요. 니네 박근혜 때 촛불 안 들었잖아. 지들이 봤어요? 왜안 들어요? 온 국민 95%가 하나 됐던 그때 왜 대학생이 촛불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안 들었잖아. 이번엔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입시 부정은. 장학금. 부정은 이것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요. 가짜뉴스에 속았을 거야. 할말 없으면 또그 얘기합니다. 다 헛소린 거예요. 그런 거 듣지도 마세요.
바들의 말은 진지하게 듣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 섞으면 서로 괴로워져요. 바로 판단되면, 그래서 저희는 바로바로 차단이나 탈퇴시킵니다. 바로 판단되면. 왜? 현재, 현존 기술로 저희가 바를 어떻게 치유할 그런 자신은 없다니까요. 서로의 정력과 시간을 아끼자는 거죠. 너도 나랑 싸워도 답이 없고, 나도 너랑 싸워도 답이 없다.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자. 나중에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 다음 생에라도 꼭 이러면서 헤어지는 거죠. 저희는 많이 상대해봤어요. 지난 15년 동안 학당 운영하면서 처음에는 순진해가지고 대화하면 될 줄 알고 다 해봤어요. 아무리 대화해도 안 된다는 것을 수 없는 경험으로 확인하고 그 뒤로는 서로의 시간과 정력을 아껴주자는 쪽으로 빨리빨리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얼마나 저희 학당이 바를 경계하고 바를 그 공격하는지 아시죠? 그동안 제가 수없이 바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런 강의만 숱하고 문바들 지적하는 것만 이번 정권 들어서부터 계속 했어요. 저만큼 계속 문바 공격하는 분들도 많지는 않을 거예요. 뭐 이쪽 편은 계속 했겠죠, 문바를. 근데 저는 양심의 입장에서 꾸준히 문바의 바 현상에 대해 지적했을 뿐입니다. 우리의 적으로 보고 한 게 아니라 국민의 평균 상식과 양심을 짓밟지 말라는 차원, 국민의 양심 보호 차원에서 저는 강의하는 거예요. 이 바들이 자꾸 국민을 지적한다. 지네들이 평균 이하인데, 이쪽이 평균 이하인데 수준 낮은 애들이 수준 높은 국민의 양심을 감히 지적한다. 저는 못 봅니다. 그래서 바로 바들을 요격하는 겁니다. 어디서 개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보다 훨씬 고명하신 분들이고 삶에서 더 진지하게 양심에 솔직한 분들한테 감히 상처 주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저는. 이걸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의 양심 지키기. 저희 학당이 뭐니까 양심 지킴이들 모임 아니에요. 여러분 계신 현장에서 양심 지켜주세요. 양심이 핍박받는 거 보면 도와주세요. 바들이 평균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 보면 여러분 도와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요즘은 무기가 뭡니까? 이 논리가 무기예요. 제가 강의를 계속 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한테 무기를 대주는 겁니다. 주변에서 이런 논리로 방어하시고 이런 논리로 공격하시라고. 요즘은 뭐 이게 진짜 총 쏘고 전쟁합니까? 언전, 설전이 중요하죠. 논리예요, 논리. 정확한 명분 있는 양심적인 말을 가지고 승부를 거르시라는. 이래야 보살이죠. 보살은 이거 드립력이 장난 아니어야 됩니다. 지옥에서도 살아나와야 돼요. 저거 죽었다 했는데도 현란한 임기연변으로 다 헤쳐나가서 나와야 돼요. 나머지 나오고 나면 지옥에서 다 몰라하고 있어야 돼요. 이 정도 안 되는데 무슨 보살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다만 바들은 좀 치료가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바로바로 소생할 수 있고 치료될 수 있는 사람들이 널렸는데 이 환자들이 지금 왜 여기다 공을 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정력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과 정력,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소중한 데 쓰세요. 꼭 필요한 데 쓰세요. 더 인연 있는 쪽에다 쓰세요. 그러다 보면 이쪽이 해결되다 보면요. 내가 안 하더라도 여기서 치료된, 여기서 힘을 탄 수많은 보살들이 또 자기 가까이 있는 바들을 조금씩 조금씩 자극하다 보면 언젠가 이쪽도 또 암세포가 정상세포 되듯이 언젠가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먼 목표로 갖자는 거예요. 직접 목표는 뭐예요? 1차 목표는 현재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 더 살아나게 하기입니다. 그다음에 죽어버린 사람들 살리는 거는 좀 더 뒤에 해도 되지 않냐 이거죠. 좀 이해 잘 되시죠? 오늘 저녁에 드린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 그래서 이 나라에 홍익 대동 세상을 만들려면 국민은 어떻게 무장해야 되느냐? 홍익 인간 정신으로 무장해야 돼요. 대동 정신으로 무장해야 돼요. 홍익 대동 세상 만들려면 홍익 인간 정신은 뭐냐? 저희 봉호 선생님 말씀입니다. 예. 너랑 남이 똑같으니까 네 마음 괴로우면 남의 마음도 괴로우니까 남을 나처럼 생각해서 너가 받기 싫은 건 남한테도 하지 말. 너가 받고 싶은 거 먼저 해주면 인류 사이에 뭔 문제가 있겠냐. 그게 홍익인간이다. 대동정신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대동은 뭐예요? 모두가 행복하는 게 대동입니다.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행복한 상태가 대동이에요. 대동을 만들려면 여기 있는 분들 모두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방법은 뭐예요? 홍익인간이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안 주고 남이 받고 싶은 거 해주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죠. 서로서로 눈치 보면서 남한테 불편한 거 안 주고
내가 지금 받고 싶은 거 남한테 먼저 해주면 서로 그렇게 돌아봐주면 여기 저 구석까지도 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회도 그렇게 굴러가야죠. 그게 홍익 대동세상인데 이거 만들려면요. 이 일반 중도, 양심 중도 세력이 일어나야 돼요. 극단에 치우쳐서 빠가 돼버린 분들은요. 아까 제가 말한 4대 강적, 4대 질곡입니다. 4대 업장. 업장 털려면 고생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털릴 만한 데부터 먼저 털어 가자 이거예요. 아주 그 골수들은 나중에 텁시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좀 빠인가 자가 진단을 좀 해보세요. 빠 진단. 가지고 빠가 너무 양심에 어긋난 빠만 안 되면 되죠. 뭔가에 우리는 빠긴 해요. 뭐에 빠예요, 여러분? 뭐 중국집도 더 빠 어느 집에 빠실 거예요, 그렇죠? 그 집 가야 더 맛있는 데 있죠. 고깃집은 어디 다 있을 거예요. 뭐는 어디다 시켜야 되고 배달을 막 이렇게 치킨은 뭐 다 있죠. 그것도 봐야 내가 기분이 좋고 일종의 다 빠고요. 거기에도 인간은요 다 신앙심 같은 게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누군가를 믿고 있고요. 인간은 그거 있어야 살아요. 믿어야 살아요. 다만 양심 어기면서까지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만 아시면 내가 아무리 누군가를 믿고 기독교를 믿고 불교를 믿어도요. 국민 양심에 저해된 소리는 안 해야 돼요. 남한테. 그런 짓은 안 해야 돼요. 종교를 떠나서 안 해야 돼요. 정치 색을 떠나서 안 해야 돼요. 남한테 할지 안 할지 또 구분 못하면서. 그 촛불 정신은 정말 우리 국민의 정의감이 드러났던 그 정신이니까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말자는 그 정신 하나 지켜달라는 게 그게 공정성 아니에요. 공정하게 달라는 게 그것도 하나 감당을 못한다면요. 이 정부는 촛불 정부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지금 이 사태에서 나타난 정부와 여당의 모습은요. 촛불 정부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자한당을 누르고 총선과 대선을 이겨보고 싶은 정당이고 그런 정부일 뿐입니다. 아니란 걸 좀 보여주세요. 납득합니다. 보여주면 바로 납득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항상요. 기독교 욕하면서 기독교 대안 제시하는 사람 아닙니까? 소승불교 욕하면서 아라한 쉽게 되는 법 강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페북에도 올렸어요. 지금 문정부는요. 이렇게 하라. 빨리 지금 국민한테 사죄하라. 국민의 평균적인 양심과 상식을 만족시킬 사죄를 하라. 공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개혁을 하자는 것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잠시 우리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국민의 그 따끔한 충고 달게 받겠고 공정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하겠습니다. 20대들이 지금 열받아 있잖아요. 20대들 달래야죠. 어제 보니까 기사 보니까 조국 사퇴하라를 가장 그 1위로 올려준 그 층이 20대 층이더만요. 조국 힘내라를 제일 열심히 올려준 층이 40대요. 우리 같은 40대. 한번 반성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사죄 국민한테 사죄하고요. 조국은 빨리 알아서 사퇴 이 나라를 위해서 좀 사퇴해 주시고요. 더 버틸수록 안 좋아집니다. 사퇴해 주시고 빨리 이 공정성을 진짜로 구현할 수 있는 빨리 대안을 제가 제시할 게 아니라 빨리 정부에서 제시하고요. 예, 그리고 그런 식의 행보를 걸어주세요. 국민들 예, 입시 지금 국민 국회의원 뭐 정부 저기 기득권층들, 자녀들 전수조사 해가지고 다 밝혀보고요. 이번 기회에 다 같이 털고 떳떳해지자고요. 여러분, 그 털 때 같이 터는 게 좋아요. 나중에 따로 털면 되게 눈에 띕니다. 그렇죠? 연예인들 그러잖아요. 누구 이혼 발표할 때 다 이혼 발표하잖아요. 그때 같이 해야죠. 따로 하면 되게 주목받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털 때요. 같이 터시는 게 좋아요. 빨리 같이 털고 조국 탓하면서 빨리 털고 가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넘어가서 우리 국민들도 좀 숨 쉬고 아 이제야 좀 안심이 된다 하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이게 문제를 지적하는 건요. 병증을 지적하면 이거 여기에는 지금 어떻게 하면 고쳐진다는 것도 있는 거 아닌가요? 반대로 하면 고쳐지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